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유나 작가라고 합니다. 지금은 현재 작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요. 저는 기획자이기도 하고, 예술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거는 인물화인데요. 따로 이번 전시는 제가 평소에 하는 작업이랑 좀 다르게 의뢰를 받아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드로잉 작품입니다. 아크릴 펜으로 드로잉한 작품이고요. 앞에 이제 사진전환 선생님들 작품, 이제 인물 작품, 도시 작품 이거를 합쳐가지고 제가 작업하는 작품. 그 사진 속에는 인물들도 있고, 그 인물들과 어우러져 있는 풍경들도 있는데, 시장에 있는 건물들이라든지, 물건들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고, 그 물건이 얼마인지,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지, 이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그린 작품입니다. 사실 전시 타이틀이 지금 도시와 사람들 인 서동인데, 이거는 제가 미로시장 사람들 ZIP라고 이거 한 거는 사진이나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면서 모아뒀던 파일명인데, 이게 굉장히 액기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의 또 다른 제목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사진 작품 밑에 이제 주인공 분들께서 글자로 직접 오셔가지고 글을 적어줬었던 거였는데, 제가 제 작품들이랑 같이 지금 시트지 작업을 한 것이 있어요. 여기에 있는 어머니 품속, 그다음에 고향 같은 곳, 삶의 터전과 희망 이런 멘트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서동 이제 미로시장이란 어떤 곳인지 적어주신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보고 사진도 같이 함께 봐서 제 작품이랑 같이 있었던 이런 글들, 그다음에 저쪽 안쪽에 보시면은 체험존이 있어요. 그래서 앞에 사진 작업을 하신 작가님들도 그렇고, 여기 시장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이 전시를 보면서 온 관람객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, 생각해보고, 회상해볼 수 있었던 전시인 것 같습니다. 제 작업도 마찬가지고요. 시장 하면 조금 조용한 느낌보다는 시끌벅적하고, 장사하는 멘트들이나 시장 사람들,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영상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로 한번 작업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한 작업이 다 주인공들이 한 분씩, 두 분씩, 세 분씩, 네 분씩 계시는데, 이 작품은 또 특별히 제가 의뢰받아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. 네, 특별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